자, 3부 정치인 이학재. 자, 아까 보니까 몸싸움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에 X. X를 드렸습니다. 예, 예, 예. 몸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선진화법 되고, 예, 선진화법 되고 그래서 이제 별로 몸싸움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가서 막아 그러면 가서 막 했잖아요. 아, 그래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그럼요. 그건 당의 논리인데. 근데 아. 그 하면서도 손에 힘이 안 가죠. 제가 힘 세거든요, 솔직히. 운동 아. 많이 하고. 그런데. 아, 이렇게 해갖고, 어? 이게,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민의를 대변하고, 어떤, 좀 협의를 해서 협상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당의 논리에 따라서 네. 몸으로 막고, 예? 또 몸으로 관철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전, 지향이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 그 의장 앞에서 막 몸싸움 해요. 예. 막 뭐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예, 예, 예. 자, 몸싸움 끝나고 가서 소주 한잔 같이 하십니까? 여행 관계 없이. 예전에 아, 그것도 굉장히 좀 안 예. 좋은 건데 예, 예. 예전에는 국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싸울 때 싸우고 또 밖에 나가서는 같이 그냥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소주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초선 때도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네.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것도 없어요. 이게 없어진 게 오히려 야 그러면 이게 표리부동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네. 몸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공적인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적으로는 또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도 할 수 있고 사적인 소통이 잘 돼야 이런 공적인 것도 몸싸움 같은 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네. 너무나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아, 뭐 싸운 걸로 계속 갑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사적으로도 멀어지고 아~ 그러는 것 같아갖고 그건 진짜 이거 뭐 협의 도출이 안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게요. 그거는 저는 좀 아쉬움이 아, 많이 있고요. 그래요. 국회도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그 맛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가셨다가 예.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복당하신 셈이 된 거죠? 예, 예. 네. 어떤 정치적 노선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탈당할 당시에는 이 보수가 괴멸을 한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보수를 살리자고 했던 것이고 네. 그런 결단이었고 실제 뭐 저희도 잘못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 보수가 괴멸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야 여기를 지켜주자 할 정도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가 될 만해야지 이걸 확 밀어주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여기는 좀 약하다 해갖고 센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이게 이 나눠지다 보니까 네. 설 자리도 많이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막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힘을 모아서 이 견제하고 네. 대안 사력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정치적인 이념적으로는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였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치 세력 네. 요건 네. 좀 고쳐야 된다. 예예예. 예, 예.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저는 좀 수구적인 거 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키는 네. 게 보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이 시대적인 변화나 국민의 뜻 이런 것들과 함께 변화 나가야 지키는 것이지 계속 옛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는 그러다가 못 지키죠. 그럼 보수가 망하죠.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변화하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여야를 다 해보신 거 아니에요? 여당도 해보시고 예, 예, 예. 삼성하셨으니까 야당도 해보시고 예. 지금 야당 예. 야당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솔직하시네. 예. 그럼 여당 때는 잘했습니까? 여당 때도 많이 부족했죠. 아, 예. 예. 자, 이 당내에서 예. 집권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당내에서 이학재 후보의 역할 예. 그동안에 변변했나요? 아, 좋은 질문이야. 네. 좋은 질문이야. 예. 저는 뭐, 그것도 많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적극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네. 지역의 일이라든지,
또 어떤 국가적인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당내에서 이게 당이 변해야 또 이렇게 건강한 보수 세력들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 힘으로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 그렇죠. 정치 세력이 예. 뭔가 중앙당, 여든 야든 예.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줄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꼭 이거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인천과 연고도 없는 후보들이 맞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들어오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연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인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인천의 정치인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지방들, 네.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호남이라든지, 뭐 호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아니면 뭐 TK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충청만 하더라도 그런데 인천은 좋게 보면은 인천은 진짜 이게 팔도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짜 자기 능력만 있으면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개방된 도시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오로지 시민만 보고 인천만 보고 당이라든지 당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유정국 시장 때 뭐 지역을 그렇죠.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당의 논리도 좀 거부하면서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하나를 뭉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예를 들면 뭐 당대표가 나왔다든지 원내대표가 나왔다든지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쵸, 개인적 영화에 그치고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인천 중심으로 인천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인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만들어야 되고 인천 출신에 예.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맞습니까?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인천 출신이고 인천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사선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여야를 추월해서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인천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리고 인천의 일이라면 당도 좀 멀리하면서라도 인천을 챙기자.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꼭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본인은 젊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후진을 양성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요? 아 후진도 양성해야죠 당연히. 그럼 뭐 생각하는 후진 올라오는 후진 자꾸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야 제가 자 여기서 진실 게임이에요. 올라오는 후진을 막은 적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후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후진이 아니 제가 지금도 지금 만으로 55세인데 예 만으로 55세인데 지금 아마 좀 출마자들 다 해도 제가 좀 나이가 어린 편에 아, 그렇습니다. 속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꼭 뭐 나이로 제가 나이가 좀 젊은 편에 속한다고 해갖고 제가 후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제 경험을 인천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공유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좋은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발굴해낼 그런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이거를 무슨 천년만년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방송에 우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후보자 초청 대담 인정만리 오늘 이학재 후보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학재 후보로서 인사를 좀 하시죠. 예, 그동안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크게 제주도 많지 않은데 정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구청장도 두 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이고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뭐 안보는 오늘도 미사일을 쐈던데 안보는 미사일을 써도 아무 소리를 못할 정도로 안보도 위기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 일반도로 하나 제2청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만 바뀌면 자꾸 왜곡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이 국민들이 또 우리 서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진짜 이렇게 막 할 때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바로 가게 하겠다. 네, 마무리 이런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런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갖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중단 없는 서구 발전을 꼭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학재 후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